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의 그 참된 의미 혹은 그 근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왜, 예수님의 고난이 왜 필요했을까? 바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번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장 21절 말씀 보면 이제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란 말은 어떤 때를 의미하는 말인데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부터 뭔가 과거와는 대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혹은 전환점이 지금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환점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2015년이라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2015년 앞에 서기 2015년 뭐 이런 식의 말이 붙어야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2015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서기 이런 말이 붙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기원 후 혹은 기원 이런 말을 써서 2015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AD 201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이라는 건 샀습니다. 오래된 옛날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단기 4296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인가? 단기 4296년 이게 몇 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기 우리 지금 하는 이 서기로 하면은 이게 몇 년인가? 또 계산하느라고 그죠? 단기는 뭐예요? 과거에 일부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었던 어떤 이 연대를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 그러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옛날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옛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해다 이거죠.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을 그 기점으로 하고 즉 영년으로 하고 그때로부터 4296년이 흘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296년에서 2333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연대가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역사를 보는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가 1.2공화국 때에는 3공화국 한동안까지도 우리는 단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늘 4200몇 년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그 단기라고 하는 것은 단군 조선을 기점으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기준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왕국의 경우에는 항상 연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왕이 취임한 해를 1년으로 삼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연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를 다루는 이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는 늘 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서기를 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1년으로 삼고 그 해부터 역사의 계산을 시작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삼고 1년부터 계산을 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게 바로 이 서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삼아서 2015년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영어로는 AD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주님의 해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해. 즉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즉 주님의 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난 그 해 1년을 중심으로 벌써 2015년이 지났다. 그러면 주님이 탄생하기 이전은 뭐냐? 주님이 탄생하기 이전은 기원 이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원년이죠. 그 전으로 계산을 하는데 영어로는 BC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 이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 1년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1년 전이야. 그러면 BC 1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역사의 연대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 후로 나누었느냐? 예수님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는 인류 역사의 흐름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준으로 하는, 즉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해 나가실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의 다스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실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마감되고 정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0절은 단순히 그런 역사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연대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는 이란 말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하고 어제 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어제는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라는 말은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어제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행위요. 율법은 인간의 자랑입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손에 잡히는 것이고 율법은 인간의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역사의 기준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이 여기에 제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기준으로 제시된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었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단지 선포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인류의 역사,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참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계시와 선포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의 큰 과정을 반으로 딱 잘라서 이쪽 저쪽을 확연하게 구분해 놓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갈라놓는 이 시점의 특징이 뭐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 속에 존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차원 높고 좀 더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이 것 배후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요. 내막을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내막이 있습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이 정도 아는 것과 내막을 아는 것은 달라요. 내막을 알아야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막을 알아야 비로소 그 내부에 들어온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막을 알아야 돼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고난의 내막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내막을 안다는 것은 복음의 내막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복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내막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 그 피 흘리심, 그 고통, 그 표피가 아닌 그 내막을 아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알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